아우 너무 힘들다.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여러분들 오늘부터 이제 배너가 하나 추가가 됐습니다. 예, 그 남자들의 힘 풀발 373 우리 과추형님이 만드신 이제 터질 듯한 자신감 풀발 373 왼쪽 상단에 있거든요, 여러분들. 풀발 373좀 많이 사랑해 주세요, 여러분들. 우리 과추형님의 풀발 373. 그 이제 강남 논현동 정중앙에 조물주라는 그 대표 원장님이에요. 남자들 과추를 하루에 7개씩 봅니다. 그 과추형님께서 이제 만드신 터질 듯한 자신감 풀발 373. 사치윤. 많이 좀 사랑해 주세요. 쓸 데가 없다고 하는데 니들 혼자 있을 때도 더 만족스러운. 예, 더 만족스러운 남자의 힘. 풀발 373. 30대부터 3살 30대부터 70대까지 하루 3번씩 활기차라고 풀발 373입니다, 여러분들. 네, 3살은 아니고요, 30살.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일단 오늘은 근데 방송을 좀 길게 못 합니다. 제가 이제 MKSI 중요한 경기가 있어 가지고 제가 그걸 또 이제 올라가야 또 이제 오프라인 무대에서 바스포드를 외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상은팀이랑 합니다. 예, 공교롭게도 이제 바스포드 내부 전쟁인데 오늘 이겨야 제가 또 솔방을 할 수가 있어요. 왜 와이? 오늘 이겨야 이제 4강 바로 직행을 하기 때문에 오늘 이겨야 남는 기간 동안 좀 솔방을 편하게 할수 있어. 만약에 근데 오늘 진다? 그럼 지옥 시작이에요. 이제 패자전들은 풀리그를 하기 때문에 진짜 큰일 납니다. 지금 저희가 스크림 성적이 승률이 80%거든요? 근데 내가 알기로 상현팀이랑 우리 팀이 1, 2등이야, 스크림에서. 상현팀이랑 우리 팀이 1, 2등이에요, 지금 스크림이. 근데 이게 1, 2등이 뽑힌 거야, 지금. 예. 네. 그래가지고, 이게 좀, 아쉽네요. 저희 승률이 60%예요? 아, 70%에서 어제 져가지고 떨어졌나? 7, 80% 원래 한다고 들었는데? 아, 땡인데, 뭐, 그렇게 해서. 형님, 중고차 풀스토리 언제 하냐고? 대저 토마도야. 아, 들어올 때마다. 나중에 얘기해 줄게. 나중에. 새끼가. 풀스토리 때리면 막 3시간 말해야 되는데. 방송 지금 켰습니다. 지금 켰고. 텐션이 너무 안 올라서 억노래방 한번 했습니다. 억노래방. 억노래방 한번 했고. 일단은 여러분들 제가 요새 이제 그 형님 혹시 로잉머신이라고 아시나요? 제가 요새 로잉머신을 타고 있습니다. 로잉머신. 이게 한 150만 원 하길래 질렀거든요. 와, 근데 진짜 로잉머신을 제가 어제 이제 새벽 3시에 탔는데 진짜 지금도 몸살이 걸릴 것 같아요. 너무 진짜로. 뒤질 것 같아. 뒤질 거. 예.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크로스핏 한창 할때 로잉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때 기억을 좀 살리고 샀어요. 와, 괜히 샀어. 진짜 뒤질 것 같다. 진짜로. 나딱 진짜 30분 채안 타거든요. 이 5000m를 타는데 보통 타는데 한 23, 4분 컷이에요. 근데 진짜 23, 4분 동안 나 어떤 생각을 한줄 알아? 그냥 믿는 종교도 없는데 모든 신에게 사죄하면서 타. 빨리 이 시간이 끝나길 바라면서. 어제도 이제 그, 와, 진짜 아프리카 틀어놓고 타는데, 와, 진짜 죽고 싶더라, 진짜. 와. 근데 다행인 건 내가 형님들 처음에 딱 5000m 탔을 때, 어제 왔거든. 어제 두번 탔는데, 어제 처음에 5000m 탔을 때 내가, 아이고, 우리 처토원 형이 500개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우리 스진남 형님 어서오세요. 아니, 그래서 내가 처음에 25분에 다, 그, 컷했단 말이에요. 5000m를. 근데 풀발 373 먹고 바로 2분 단축. 인정? 풀발 373 무조건 사야 돼요, 형님들. 진짜. 내가 딱 먹고 탔는데 바로 2분 단축이야. 이건 형님들 올림픽으로 치면 세계 신기록이에요. 그러니까 딱 진짜 풀발 373 하나 빨았는데 바로 2분 쫄인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진짜. 그래서 형님들 풀발 374좀 많이 사랑해 주시고. 예.
구라라고? 아, 사진도 찍어놨어요, 저는. 아, 이럴 줄 알았지. 채팅창 봐라, 나는 알고 있었어. 어, 내가 이 말 하면, 아, 긴유다, 저 새끼 로잉도 안 하고, 구라다. 아, 나 그럴까봐 미리 찍어놨어요. 보여드릴게요. 예, 보여드릴게요. 아, 어이가 없어가지고, 진짜. 아, 필요 없다고요? 아, 그러면 안 보여주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여러분들, 풀발 삼시사 좀 많이 사랑해주시고, 이제 또 제가 의리가 있는 남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총장님한테도 제가 배너를 달아드렸어요. 전 총장님. 아, 전 총장님. 지금 이제 우리 그 이제 총장님은 이제 우리 도총장님은 이제 스타 관련돼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 총장님이랑 같이 예, 같이 이제 배너를 하기로 했고요. 예, 제가 또 바스포드에는 여러분들 뭐 도움되는 거 있으면 제가 언제든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스포드에 혹시 던파 모바일 하고 싶은 사람 있나? 내가 추천해 줄 수 한 두 명 정도 제가 넣을 수 있는데 일단 뭐 이제 뭐 전체적인 이제 뭐 시청자나 어? 그다음 그 사람의 스타 실력, 수업 태도 이런 거 봤을 때 뭐 원하시면 제가 이제 바로 또 이제 어? 넥슨 던파 모바일 바로 꽂아 줄 수 있으니까. 예, 편하게 하시면 되고 이번에 그리고 형님들 그거 아시죠? 저랑 이제 감스트 이사장님이 또 이제 던파에서 만납니다. 이게 또 이제 던파에서 이제 만나는데 보시면 어디 갔냐? 야 어디 갔지? 왜? 야 안 올렸냐? 영비랑? 눈길이 좀 도와달라고요. 아, 추는 안 돼요. 죄송하지만 예. 예, 추는 안 돼요. 예, 추는 안 됩니다. 야 공지 따로 올리려 했잖아. 씨 링크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여기 이제 행사 여기 이제 출연진의 정소림 캐스터 이제 정인호 해설 근본이죠. 그 다음 여기 보시면 감스트팀 대 기뉴다팀 여기 나와있습니다. 감스트팀 대 기뉴다팀 있고요. 여기 이제 감스트두밥 있고 기뉴다 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제가 전학교 때 이제 했었기 때문에 전학교 학생들이 제가 연락이 오더라고요. 전학교 학생들이랑 해도 괜찮냐고. 그래서 내가 괜찮다고 했죠. 예. 그래서 이렇게 같이 합니다. 야 근데 누구야 이 구름이 맞아? 아니 구름이 사진 뭐야? 완전 느낌이 다른데? 약간 배우상이다. 좀 나 악역 배우상이다. 악역 배우상. 뭔가 약간 공포 영화에서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주인공 친한 친구 막 노예로 부려먹다가 잡혀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다. 그 약간 스카이캐슬의 그분 느낌 나네. 타연이 이제 잘생겼을 때. 아무튼 여러분들 이렇게 가지고 이제 진행하니까 우리 던파 모바일도 좀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제가 이제 그 던파 모바일은 요새 좀 바빠가지고 못하고 있는데 또 할 겁니다.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바스포드 저는 이제 MT를 무조건 가고 싶은데 MKSI랑 일정이 겹쳐가지고 너무 아쉽게도 MT는 참가를 못합니다. 진짜 다시 한번 팬들에게 너무 죄송합니다. 하지만 벗 우리 랜딩씨가 또 잘 짜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재밌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너무 아쉽네요. MKSI 일정이랑 너무 겹쳐가지고 이게 딱 떨어져. 이렇게 딱 이렇게 착 이렇게 너무 아쉽고 일단 어제 제가 이제 학생들이랑 좀 얘기를 해봤는데 바스포드 생각보다 형님도 저는 그 좀 재밌는 분들이 많다고 느꼈어요. 일단은 AB형, 무찌, 양양 얘들은 확실하고 좀 또라이 느낌 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술돌림 그 이제 그 가식적인 그런 모습 굉장히 잘 봤고 그 다음에 이제 요닝 예? 요닝은 그 솔직히 말씀드려도 되나요? 앉아있는 것만으로 좀 띠꺼워요. 근데 제가 아직 경비원이기 때문에 뭐라 말을 못합니다. 그냥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것만으로 뭔가 띠꺼운 느낌이 나. 근데 내가 뭐라 못할 거야. 뭐라 못해. 예, 뭐라 못하고 그 다음에 그 이제 그 뽀뇨님은 아니 왜 이렇게 척척을 좀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오늘 이제 맞는 이제 오늘 대화를 하는 학생들은 어떤 느낌일지 예, 좀 궁금합니다. 예, 궁금하고 아니 왜냐면 이제 그 다 거짓말하더라고. 요닝님도 대학교 세 번째라고 그러니까 아니라 그랬잖아. 근데 맞잖아요. 전문 예대, 어? 강우 게임단, 바스포드. 어쩌나 아니 세 군데가 맞다니까. 뽀녀님 팬코에 글 썼어요. 아, 저 댓글 하나밖에 안 달았는데요. 웬걸 댓글 한 세 개 달았던데요. 이런 척척 애들은 안 됩니다. 예,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만간 이제 좀 얘기를 해가지고. 정확하게 좀 위기 질서를 좀 바로 잡는 예, 그런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 어제 최고의 개념년은 묻지지 않았나.
예. 제일 개념이 없는 건 양양. 제일 개념이 이제 찬 건 묻지. 아, 절대 카르텔이 아니라 제가 그냥 느꼈을 때. 제가 경비원의 입장에서 충분히 봤을 때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았나. 아,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라인, 라인 하지만 저는 라인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저는 라인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 저는 라인이 없는 사람이에요. 묻지 보세요. 얼마나 방송 켜가지고 새벽 늦게까지 레더 하면서 게임하고, 예? 한 새끼는 그때 자고 일어나가지고 또 뭐 라이브 BJ인 거 마냥 또 쿡방에, 밥 먹방에 아주 잘 처먹더라고요. 예? 혼자 밥 먹는데 김에 뭐 깍두기에 아주 연병을 뭐 오징어 젓갈까지 먹었으면 좋겠는데. 이해가 좀 안 돼요. 이해가 좀 안 되는데. 아무튼 아유 양재구불 적용하는 거 아유 저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러다 진짜 직책 없이 기경비원 되면 이대로 먹히는 거야. 언해피 띄우겠습니다. 계속해서 기경비원으로 놔두면 진짜 언해피 띄울게. 이거는 안 됩니다. 이거 제가 조만간 먹힐 것 같아요. 왜냐면 슬돌 씨도 어제 이제 보니까 진짜 그 몸에 여우 한 마리 들어가 있다만. 안 돼요. 아프리카의 페이커인데. 빡세. 어, 그 얘기 들었어요. 예, 파이커. 파이커. 그 페이커 원래 트위치였잖아요. 아프리카가 이번에 돈을 더 많이 줬나? 왜 아프리카로 오지? 예, 페이커 온대요, 페이커. 여러분들. 고사일 플러스 밑줄 플러스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죄송하지만 저는 페이커 씨를 이제 존중, 리스펙하지만 좋아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저는 SKT1을 별로 안 좋아해요. 너무 세기 때문에. 저는 약간 언더독 팀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뭔가 옛날에 이제 그리핀 같은 2군에서 그러니까 2부 리그에서 다 씹어먹고 1부 리그 올라와가지고 전승하고. 근데 그 신화를 무너뜨렸던 게 또 SKT1이었어. 그때 T1이 존나 못했었거든. 근데 갑자기 그리핀만 만나니까 또 사람이 바뀌는 거야. 근데 그때 시맥 감독님의 고집. 어? 탈리아 판테온을 또 꺼내면서 또 졌잖아. 그래서 결국 셧아웃 당했거든. 그때 너무 아쉬웠어. 그때 내 그리핀은 내 최애 팀이었단 말이야. 어. 존나 멋있었는데 그때 진짜로. 그때 근데 타잔 포스 개지렸잖아. 기억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타잔이 그때 모든 정글, 모든 라이너 수치에서 1등이었어. 그 다음에 데스 한 번도 안 하고 몇 경기 동안. 그러니까 2군에서 2부 리그에서 1등으로 올라온 팀이 1부에서 다 씹어먹으면서 막 진짜 압도적인 경기력을 막 이겼었거든. 그때 뽕 개미쳤었는데 그때 진짜로. 그때 이후로 롤의 낭만은 끝났어요. 그때 이후로 롤판의 낭만은 끝났어. 왜? 와 T1이 전승으로 형님들 우승하면 뭐합니까? 우승을 못했잖아 이번에 MSI에서. 그때 이후로 낭만은 사라졌어. 안돼 안돼 안돼. 근데 이번에 너구리 복귀하지 않나요? 너구리 복귀하지 않나요? 이국근님 별풍선 20개 감사합니다. MKS 아이세리맛 어때? 아 그리고 제가 어제 롤 하다가 야 김동화가 누군데 이랬거든요. 근데 김동화 알고 보니까 칸이더라고요. 아, 저 칸 진짜 좋아했는데 어제 칸이 꼬로 김동화인지 몰랐어요. 아니 어제 그 김동화가 계속 김동화라고 이러고 김동화가 누군데 이랬거든요. 김동화 알고 보니까 칸이. 칸 제가 진짜 좋아했죠. 담원이었잖아요. 담원 최근까지 담원에 있다가 은퇴하신 거잖아. 내가 진짜 칸님도 많이 봤죠. 근데 형님들 제 최애 팀은 그리핀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최애 탑은 딱 말씀드릴게요. 저는 너구리. 저는 너구리를 좋아합니다. 정글은 원래 타잔을 좋아했고요. 저는 캐니언보다 원래 타잔을 진짜 좋아했어. 타잔을 좋아하고 미드는 초비. 양양하트님 별풍선. 미드는 초비를 좋아했어요. 어 제곱이 어서 와라. 어 제곱이 어서 오고. 그 다음에 근데 바이퍼도 진짜 잘했어. 인정? 진짜 바이퍼도 잘했어. 땅오양이 원래 그 그리핀의 연습생 했을 때 바이퍼랑 경쟁했었잖아. 바이퍼도 존나 잘해. 그때 그리핀 낭만이 있었는데 진짜. 근데 형님들 이게 그 조감독님 사건 때문에 아 그 구단장님이었나? 아무튼 그분 사건 때문에 좀 그렇게 된 거지만 그리핀의 인재가 존나 많았어. 생각해보면. 맞잖아요. 그리핀 인재가 많았어. 지금 LPL에서 존나 잘하는 정글러 중에 한 명 그분도 원래 그리핀 출신이잖아. 맞죠 형님들? 그분도 존나 지금 LPL에서 개 잘하잖아. 카나비 그래 카나비. 카나비도 존나 잘하잖아. 지렸다니까? 그때 그 소드님 빼고는 지금 다 그 활약하고 있는 거 아닌가? 내가 알기로? 어. 다 잘하고 있는 것 같아 뭔가. 근데 나는 좀 형님들 LCK가 새로 열렸을 때 좀 치고받고 했었으면 좋겠다. 이게 약팀은 너무 약하고 센팀은 너무 세니까
재미가 없어. 이게 진짜로 약간 치고 박아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그 아마데가 이번에 나왔잖아요. 아마데가 좀 다른 대학교도 다 깨부수는 모습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 근데 내가 지금 방금 아마데랑 밥 먹고 왔거든? 불가능하겠더라. 나 정신머리부터 썩어 빠졌어 이 새끼들은. 안돼 안돼 안돼. 내가 아마데 다음주에 무친대한테 개발리고 해체합니다. 제 피셜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밥 먹으면서 막 이런 꿈을 꾸더라고. 아 유다형 우리가 뭐 티어블로 사람 한 명씩 다 받아가지고 대학 운영 잘해가지고 사람에 나가서 꼭 이기겠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제가 볼 때 다음 주에 묻힌다는데 지고 해체입니다. 예, 제가 볼 때 해체해요. 안 돼 안 돼. 정신머리 썩어 빠졌어요. 왜냐면 짜포 이 새끼는 벌써부터 애들 가르칠 생각 안 하고 자기가 대학 그 엔트리 나가가지고 김봉준을 이기는 그 뽕맛을 아직까지도 지금 지금부터 그것만 생각하더라. 아 나 지금부터 연습해가지고 내가 김봉준 이겨야 되는데. 아 봉준이 형 원래 내 발끝도 못 따라온 사람인데 이 얘기하면서 아휴. 근데 형님들 이게 봉준이가 진짜 난수랑 짜포한테 그래도 고맙고 미안한가 봐. 왜냐면 이게 무친대 입장에서는 형님들 이거는 진짜 리스크가 커요. 근데 내가 볼 때 이 간사한 새끼가 일부러 아마데한테 져도 찐타 분위기가 형성이 되니까 당분간은 내가 볼 때 충격요법으로 잡은 것 같아. 이기면 좋고 져도 충격요법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맞잖아. 어 이게 더 본전이고 저도 이제 충격요법을 쓸 수 있으니까 뭔가 좀 머리를 잘 쓴 것 같아요. 봉준이가 항상 보면. 그리고 저희 이사장님 어제 그 요로결석 예 그 이제 주지에 돌이 생긴 게 요로결석인가요? 아무튼 그 요로결석에 걸려가지고 이제 굉장히 힘들어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따로 카톡도 보내놨습니다. 예 방치하지 말라고. 예 방치하지 말라고 따로 보내놓으니까 방치 안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신장이야? 아니 근데 진짜로 근데 그 진짜 아프대. 그게 어느 정도냐면 내가 예전에 큰아버지한테 들었는데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고통이었대. 그게 존나 아프대 여기 요로결석이. 정신을 잃는데 진짜로. 와 아 근데 진짜 아프대요 여러분들. 안 걸려봐서 모르겠지만 근데 어쨌든 그 고통에 대해서는 제 알 바가 아닙니다. 일단 제가 아픈 게 아니었기 때문에 필요 없고요. 자 일단 오늘은 형님들 두 번째 상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좀 자연스럽게 녹아들면서 우리 학생들이 어떤 학생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에, 오늘은 또 이제 남은 학생들 명단이 우리 보자 보라씨 이규씨, 옥규씨 지금 없죠? 나는 사면 없고 그 다음에 구레사라 없죠? 라미씨, 김하율씨 이렇게 있네. 예. 아 그 다음 배교수님이랑 좀 얘기를 해봐야 되고 배교수님도 아침부터 발정이 나셨더라고요. 예, 그 아침에 그 널찍한 공원에서 발정이 많이 났더라고요. 라미님은 지금 휴방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제가 전화하면 올 수 있나요? 예, 라미님도 이제 좀 동굴에서 꺼내고 싶은데 예. 라미 씨를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라미 씨는 지금 안 되나요 얘기가? 아직 못 오고 자숙 중이라고. 라미가 허유했나요? 네, 알겠습니다. 예, 우리 허유도 지금 멘탈이 많이 나가 있던데 응원의 글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기시 방송에 좀 좀 들어오는 순서대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심신 미약이더라고요. 예. 저는 근데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예. 라미 씨, 그만 뺑기치고 돌아오세요. 다 압니다. 안 통해요. 빨리 와서 마지막 상담 퍼즐 맞추고 가세요. 이제 올 때 됐어요. 더 이상 뺑기 안 통합니다. 쉬는 동안에 만약에 혹시 성형일 것 같다? 용서 못합니다. 아시겠어요? 아,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규씨. 반갑습니다, 이규씨. 반갑습니다. 저희가 뵌 적 있었나요? 그때 예전에 향이 언니 생일 파티 때 한번 뵙고
아 맞다 맞다 아 맞다 맞다 그때 잠깐 얼굴 뵀었죠. 네 그때 조금 화나 계셨었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왜냐면 그때 그 자리에 개가 두 명 있었잖아요. 혹시 전가요 그게 하나가? 향박연이랑 규박연. 맞아요. 예 그때 향박연이랑 규박연 규박연 있어가지고 제가 네. 매우 화가 났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아니 일단은 뭐 이제 뭐 저희가 굳이 뭐 그 얘기를 꺼낼 필요가 없고 왜냐면 어떻게 꺼내면 좀 이게 서로 불편하니까. 네. 우리 이제 익규님을 제가 좀 이제 약간 알아봤는데. 네. 일단은 아니 근데 아 원래 간호사 출신. 아 네네 근데 때려쳤습니다. 아니 근데 응급실 간호사면 개빡센 거 아니에요? 빡세서 때려쳤습니다. 아 그래서. 예? 그래서 바스포드 여자애들이 다 눈치를 보는구나. 진짜 아니에요. 저 진짜 아니에요. 아니 제가 썰 유명한 썰 풀어드릴게요. 근데 내가 진짜 이게 모든 간호사들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때는 바야흐로 한 5년 전에 어머니가 아프자고 응급실에 입원을 했어. 근데 큰 병원은 생각보다 병실이 많이 비어있어요. 그래서 응급실에서 병실로 못 올라가고 응급실에서 며칠 동안 주무시는 환자분들도 계세요. 그쵸 그쵸. 나 근데 진짜 놀랬던 게 나 아침에 이제 어머니 이제 옆에서 이제 내가 이제 뭐 도와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간호사 한 분이 어제 휴가였나봐. 복귀하자마자 갑자기 여자 한 명한테 뛰어가더니 야 빼빼빼빼 이러면서 내가 너 오프 때 전화하지 말랬지. 내가 카톡 보내지 말랬지 이년아. 이러면서 갑자기 끌고 가더니 방에서 진짜 한 5분인가? 아니 그때부터 언어의 마술을 부렸나봐. 그 사람이 나오더니 얼굴이 두 개가 돼 있는 거야. 울어가지고 눈물 흘려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진짜 나 아니야 그때 그거 보고 나 어떤 생각했냐면 아 내가 죽어도 간호사랑은 간호사 직업을 가진 분한테는 까불면 안 되겠다 이 생각을 했어 진짜로. 아 근데 저는 진짜 당하기만 했습니다 진짜. 아 막내 때. 예 막내여가지고 계속 당하고 이제 눈치 보고 하다가 아 때려쳐야겠다 이러고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여기다 풀고 계시는구나. 진짜 아닙니다 저 진짜 물어보세요 무지한테 물어보세요 무지한테. 제가 어제 다 오프로 물어보니까 익규님이 제일. 억타련이라고만 하더라고요. 아니 오프로 제가 일부러 방송에서 물어본 사람들이 진실된 대답을 안 하니까. 네네. 제가 이제 좀 이제 물어봤어요. 네. 싫다던데요. 아 진짜 그랬나요? 아니야 장난. 방금 또 봐봐. 아니, 진짜 아 봐봐. 진짜. 방금 또 진짜 그랬나 하면서 입 싹 가리면서 표정 어두워지는 거 봐봐. 그런 방금 좀 무서웠어요 정말로. 와 오늘 진짜 누가 한 명 찾아가서 조진다는 마인드에서 방금. 아 근데 익규님 네네 저는 익규님을 제 측근으로 두고 싶네요. 왜죠? 아니 왜냐면 이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이게 왜냐면 여자들이 네. 많잖아요. 네네. 그럼 여자들 중에 무서운 사람이 한 명 있어야 돼. 사냥개가 있어야 돼. 아니, 맞잖아요. 사냥개 해도 되는 겁니까? 아 당연하죠. 아니 왜냐면 익규님은 일단은 이제 군기를 잡아준다는데 난 그게 좀 대단하다고 생각해. 왜냐면 이제 군기를 잡는 게 여자들 사이에서 군기 잡는 거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엄청 어렵죠. 네, 왜냐면 이제 그 또 여자들 세계에서는 또 여자들끼리의 그 기싸움이란 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너무 심하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 익규님이 좀 그런 기강을 잡아줘야 되는데 우리 익규님이 보셨을 때는 네. 바스포드에서 좀 이제 좀 얌생이 같은 사람 누가 있죠? 얌생이라. 네. 근데 일단 그냥 관상으로만 봤을 때 일단 약간 슬도란 애가 약간 얌생이. 역시 봐봐. 아니 군기 반장답게 신입생부터 조지려고 하는 거야. 왜?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는데 자기가 학생회장이야. 근데 복학생이 왔어. 선배긴 한데 내가 회장이거든. 뭔가 약간 어깨 부시고 싶잖아. 아니 근데 그건 이렇게 아직 안 친해가지고 아 예.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익규님 네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신입생이 들어왔으면 나이에 상관없이 먼저 그쵸. 학생들한테 다가와서 인사도 좀 하고 그렇죠. 이게 서로 좀 이제 PR을 하면서 좀 서로 약간 케미를 맞춰야 되는데 혹시 맞죠 스돌님이 따로 뭐 디코를 찾아왔다거나 아유 살톱을 보냈다거나 아유 전혀 이거 봐라 전혀 엉덩이가 무겁더라고. 이거 봐라 네, 엉덩이가 무거우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요 뭐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거 봐 여기서부터 어긋났네. 여기서부터 틈새가 벌어졌네 지금. 바스포도 지금 또 이게 해체될 뻔했네 벌써 맞잖아요. 그렇죠. 아 좀 그래서 저도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네 뭐 시간 지나면 친해지겠지 네. 하고 그냥 뭐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이고 근데 저는 익규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네. 제가 이제 슬돌님이 이제 본인이 이제 먼저 다가가지도 않고 조금 적응하기 힘들다 약간 이런 뉘앙스를 풍기길래 네네. 저는 그때 좀 느꼈어요. 아 얘는 팍스구나. 얘는 팍스년이다. 아니 팍스년. 아 팍스! 예 팍스년이에요. 아, 아주 팍스요? 내가 볼 때는 슬돌님 어깨를 좀 부셔놔야 됩니다. 이거는 근데 제가 하면 안 돼요. 여자끼리야 네. 여자끼리. 여자어로. 네. 살짝 언니라서. 아 그렇게. 나이가 해도 될런지. 나이가 어딨어요. 근데 또 와꾸른 또 제가 언니예요. 아 무슨 소리야. 아 근데 슬돌님이 약간 좀 어린 상이긴 한데. 네 좀 맞아요. 어린 상이어가지고. 근데 어제 그 술 먹고 그 표정 보니까 투턱일 때는 어른 맞던데요. 아니 저 깜짝 놀랐어요. 저 다른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아 진짜. 아니 진짜로. 저도 그거 봤어요. 네. 아니 저 진짜 놀랬어 진짜로. 아 그러면은 아 한번 아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아니 그 뭐 이제 그러니까 뭐 이제 티 내고 하라는 건 아니지만. 아 티 안 내고 하라는 건가요? 티 안 내고 원래 또 여자분들이 그런 거 좀 잘하니까. 아 그리고 제가 알기로 익규님 그 좀 몸이 안 좋으셨잖아요. 좀 괜찮아지셨어요? 어 그냥 체력이 네. 가끔 떨어질 때 빼고는 괜찮습니다. 아 그걸 당 떨어져가지고. 그냥 뭔가 막 손이 굳어요. 마우스 잡은 채로 잡은 그 손 모양대로 이렇게 손이 굳더라고요. 떨리고. 아 진짜로? 올해 나이가 네, 어떻게 돼? 29살. 저 29입니다. 29이고. 네. 아 근데 오히려 네. 그 이제 우리 총장님의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여자친구분이기 때문에 네네네. 이게 말 나올까봐 더 열심히 한다라는 평가가 좀 많더라고요. 네 그쵸. 일부러 교수님들한테 안 받고 네. 좀 더 이제 리스펙 하려고 더 하고 네. 그렇게 했죠. 네. 어 지금 연애한 지 꽤 됐죠. 그쵸 오래됐죠. 어 아니 어때요 요새도 좀 사이가 좋습니까? 뭐 이제 뭐 요새 이제 바빠가지고 네. 뭐 요새 뭐 데이트 막 이런 거 좀 힘들고 네네네. 거의 뭐 랜선 연애급으로 살고 있습니다. 랜선 연애 거의 뭐 컴퓨터 안에 사는 남자친구 아 그런 느낌이에요. 왜냐 아 근데 지금 또 위기인 게 곧 있으면 또 ASL 아닙니까? 그쵸. 저 너무 바빠요. 요새 ASL 끝나면 또 대학 때저 이제 시즌 2 들어가고 아 이래서 그냥 아... 뭐 나중에 주소 하나 남겨주세요. 선물 하나 보내드릴게요. 어머 둘 관계 또 개선을 제가 할 수 있는 또 좋은 또 제품이 뭐죠? 예? 꽈추인가요? 네, 우리 꽈추 형이 풀발373이라고 있는데 그 둘이 관계 개선이 굉장히 좋을 겁니다. 아니 왜냐면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그러니까 다른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재욱이가 요새 체력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아유 맨날 술만 먹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 얼마 아니, 전에 깡소주에 피자 먹는 거 보고 마음이 아팠다니까 진짜로. 아 맨날 술 근데 또 그거 필요할 것 같네요. 예. 네, 왜냐면 소주에 깡 소주에 이제 그 이제 풀발 삼시사 하나 그 타서 먹으면 복분자 맛이나요. 와, 네, 복분자 맛이 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마 먹으시겠고, 네, 제가 네. 제가 이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이제 제가 좀 궁금한 게 익규님이 네. 지금 3티어잖아요. 네, 그렇죠. 냉정하게 이제 본인 티어에서 본인 실력 어느 정도라고 좀 생각을 하시나요? 솔직히 지금은 폼이 많이 떨어졌고, 네. 한 뭐 중간 정도인데. 중간. 대회 때, 네, 대회 때는 좀 대회 때는 더 잘할 자신 있습니다. 오, 실제로 대학 대전 성적이. 제가 대학 때도 성적이 어떻게 됐죠? 어떻게 됩니까, 네. 여러분들? 익규님? 어때요? 난 이긴 모습 기억하거든, 그 옆구리 게이트로. 아, 4승 2패? 잘하는데? 4승 2패? 4승 2패. 아니, 근데 네. 그 익규님 확실히 평소 실력 보면 좀 대학 때는 이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긴 좀 은근히 대회 때 좀 세더라고요. 대회 때 약간 좀 잘 되는 것 같긴 해요. 아니 근데 뭔가. 그건 제가 이유를 알아요. 뭐죠? 이게 깡따구가 세서 그래. 아~ 이게 아무래도 맞아요, 이제 맞아요, 간호사 맞아요. 출신이다 보니까 밑에 여자애들 많이 조졌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깡따구가 남아 있는 거야 이게 진짜로. 이게 그 진짜 이게 간단히 있는 거야. 깡이 있어가지고 이게 벌벌대는 게 좀 덜한 거야. 그래서 제가 볼 때 맞죠. 익규님이 좀 그런 깡단을 좀 밑에 이제 그 학생들한테도 조금 전파해 줘야 되지 않나. 아니 근데 또 네네. 이게 제가 반대로 생각하면은 제가 막 그렇게 하면은 또 막 쟤는 총장 여자친구라고 또 깡패야 이럴까 봐 맞아, 그런 게 좀 있긴 해요. 이해해요. 왜냐면 이게 옛날에 이제 향이도 마이너즈를 굉장히 많이 보는 열성 팬인데. 권혁진이랑 이제 애들이 이제 번갈아가면서 사고를 치잖아요. 네네. 그때 이제 너무 뭐라 하고 싶은데 일부러 참아. 참을 수밖에 없어. 왜냐면 뭐라 하면 네가 뭔데? 뭐 기뉴다. 와이프라서 이런 맞죠. 맞아요. 진짜. 익규님.
네네. 그거 제가 없애드릴게요. 그거는 제가 볼 때 그거는 눈치를 보면 안 돼. 왜냐면 네. 자 성적 나쁘지 않아. 그 다음에 일단은 짬바 단맛 쓴맛 똥맛 간호사 이거 진짜 힘든 거 다 했어. 그 다음에 딱 봐도 존나 빡세. 어? 이게 군기반장이야. 근데 단순히 자기가 잘나가지고 어? 멋진 남자친구 뒀다는 이유만으로 말을 못한 이거는 눈치를 너무 보는 거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세요. 김보뇨 분명히 견제 한번 하고 정면 가라고 했는데 지가 수행을 못해서 졌어. 쳐 울고 있어. 그때 내가 가가지고 승훈이 형이 가가지고 감스 이사장님이 가가지고 뭐라 하는 것보다 그냥 떼끼님이 가가지고 야 뽀뇨야 뭘 잘했다고 그래? 울지 말고 리플레이 보고 응원이나 해. 딱 이렇게 포스 있게 한마디 해주면 다른 애들이 갑자기 온몸에 털이 팍 쓰면서 어 씨발 나도 집중해서 게임해야겠다 이런 그게 나온다. 이게 동족의 그거예요. 왜? 이게 확실히 같은 성별이 뭔가를 주는 그게 있다니까 확실히 공포감이. 예? 그렇게 해도 될까요 정말? 같이 울었다고요? 아니 우는 모습이 진짜 할머니가 우는 줄 알았어요. 진짜 할머니 막 울었어요. 너무 깜짝 그 영상 보셨어요 혹시 짤? 아 예, 저도 봤는데 좀 많이 예, 슬퍼 보긴 하더라고요. 예, 예. 같이 눈물이 나더라고 너무 슬프게 울어가지고. 아 근데 저는 이런 말씀 드려도 되나요? 네. 같이 울었다고 하는데 네네. 저는 척척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근데 사실은 그게 네. 슬퍼서 울었다기보다 웃겨가지고 웃었다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아 그렇죠. 그치. 웃겨가지고 웃었는데 눈물이 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이끈님은 그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뭔가를 우리가 지고 그러니까 노력을 네. 한 만큼 못 보여줬으면 이게 뭔가 진 거에 대한 슬픔 때문에 보다는 그냥 분해서 우는 느낌이야. 그런 맞아요, 느낌이야. 맞아요. 그런 느낌. 화가 너무 많이 나요. 그래. 형님 이게 네. 알려주다 보면 애들 중에서 그런 애들 있어. 왜 우냐고 물어봤을 때 그냥 자기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냥 그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우는 사람이 있고 그 정반대 타입이 자기 실력에 분해가지고 우는 타입이 있는데 익규님은 후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제가 볼 때 익규님이 그런 분위기 좀 심어줘야 돼. 그리고 사실 익규님이 여자끼리 그렇게 하면 또 그게 빡센 분위기가 굳이 안 잡혀요. 그냥 약간 긴장한 정도 그 정도기 때문에 그런 걸 충분히 이제 좀 제가 잡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럼 익규님이 봤을 때는 좀 바스포드는 어때요? 제가 좀 어떤 역할을 해야 좀 잘 맞을 것 같은지 그냥 근데 아니 제가 말하는 거 안 들으셔도 그냥 너무 다 계신 것만으로도 너무 좋아가지고 네네네네 제가 감히 뭐 뭐라고 아 예우도 바로 되는데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이게 보세요. 이게 봐봐. 어이 기씨 하면서 어? 어이 기씨? 어이 기씨 하면서 뭐 아 다르잖아. 아, 봐봐 대우를 해주잖아. 이게 경비원한테부터 깍듯하게 대하는 거 봐봐. 꼭 형님들 서울대도 어떤 애들이 가는지 아세요? 학교 등교할 때 경비원한테 90도 인사하면서 제일 먼저 예? 출근하면 90도 인사하고 갈 때도 90도 인사하고 맛있는 거 나오면 주고 이게 맞는 거지. 맞습니다, 맞습니다. 학생들이 대가리 터졌어요, 다들. 그래. 네, 다들 이러면 안 되죠. 아니, 근데 물론 뭐 이제 바스포드가 사실 이런 가족 같은 분위기 제가 너무 부럽긴 해요. 왜냐면 제가 철화대 오프 때 봤는데 다들 너무 친하더라고요. 그렇지만 네. 이게 또 우리가 이제 또 우승을 목표로 하면 가끔은 또 어느 정도 이제 빡센 분위기도 좀 있어야 되니까. 맞죠. 그렇죠. 네. 그래서 좀 그런 생각이 들고 아니 이큐님 방제가 왜요? 설마 와 뭐 때문에 그러는데요? 왜죠? 아니 왜 방제가 왜요? 설마 왜요? 아니요. 아, 왜요? 어, 아무것도 일이죠? 아닌데 여러분들? 이큐 면담 되기 좋은데? 왜 그러시죠? 왜죠? 아 제가 솔직히 어제부터 이 면담 네. 때문에 되게 잠까지 설쳐가지고 아 예. 제가 옛날에 빅플릿에서 되게 애청자였거든요. 아 진짜로? 진짜 많이 보고 막 항상 이제 보면서 아 좀 잘 좀 네. 하지 인정 왜 이렇게 화나게 할까 사람을? 맞아 진짜 맨날 봤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그 면담을 약간 저하고 한다고 생각하니까 약간 제가 잠을 설쳤고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저는 예의가 많은 사람한테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제가 이제 그 기플릭스를 좀 빡세게 했던 사람들 보면 전부 네네. 다 개인들. 그렇죠. 저 빌런들. 예, 빌런들이기 때문에 네. 괜찮고. 맞아. 아, 그 딱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항상 제가 기플릭스 할 때 어떻게 보면 제 편에 있던 분이셨네요. 맞죠? 그렇죠. 저는 항상 편이었죠. 그래. 이게 봐봐. 네. 이게 정상의 범주면 물속 아니면 내 편이 되는 게 맞아. 맨날 아침 일찍 켜가지고 애들 봐주면서 예를 들어 뭐라 하는데 그 전날 했던 거 또 안 되고 하면 인성이 그쵸.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라도 바뀌는 모습 보여줘야 되는데 그쵸. 하나도 없으니까. 아니 그럼 우리 이제 그 익규님 어떻게 보면 좀 이제 방송 평소 시간은 어떻게 되세요?
저는 원래는 솔직히 말하면 좀 늦게 켰었던 것 같긴 해요. 좀 해이해졌어가지고 네네네. 체력도 있고. 그렇죠. 아 근데 건강 이슈는 제가 이해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뭐 시간을 정해주신다고 하면은 저는 네네. 뭐 다가능합니다. 아 저희 비시즌 동안은 뭐 이제 네네. 저희가 티어별로 나눠서 많이 해봤자 일주일에 티어별로 한 번 정도밖에 안 할 거기 때문에 너무 부담 안 가시면 되고 지금은 좀 방학이라 좀 편하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ASL 전에 우리 총장님이랑도 이제 데이트 하시고 해야지 이게 또 이제 좀 이게 잡음이 안 나오지 않을까요? 왜냐면 네, 이제 그쵸. 네, 저는 그런 모습이 그려지거든요. 매프를 하는데 우리 총장님 얼굴이 굉장히 어두워져 있다. 그럼 이제 그날 무조건 싸운 거거든요. 무조건 싸운 거야. 아니 무조건 싸운 거야. 아 아니 근데 이게 네. 약간 장점이나 단점인 게 네. 항상 볼 수 있는 건 장점인데 인정. 싸웠을 때 또 봐야 한다. 맞아. 같은 카테고리에 있다. 인정. 디코에 있다. 인정. 그리고 서로 티 안 내는 게 힘들잖아. 티 안 내는 그쵸? 게. 그렇죠. 아, 근데 또 귀신같이 알더라고요. 사람들 알지. 왜냐면 네, 목소리 귀신같이. 톤만 들어도 아니까. 맞아요. 진짜 다 알아요. 맞아. 그래서 제가 신기하게. 볼 때는 이제 그 우리 총장님이랑 뭐 이제 좀 뭐 이제 데이트도 좀 하시면서 지금이 좀 그래도 편한 시기니까. 네네. 이게 좀 본격적인 교육을 하기 전에 좀 워밍업으로 좀 편하게 좀 쉬었으면 좋겠어요. 전 개인적으로. 아... 예. 설마 뭐 총장님이 이번에 단체 MT 가는 걸 놀러 가는 걸로 퉁치는 건 아니죠? 그런 거 같아서 제가 물어봤거든요. 제가 어제 바로 어제 질문해서 우리 도대체 언제 놀러 가? 이랬더니 갑자기 뭐라 했지? 만간조 이러는 거예요. 만간조가 뭐냐면 조만간. 네, 만간조 맨날 이래요 계속. 아 근데 그런 게 좀 있긴 하네. 랜선 연애예요. 네. 예, 근데 저도 근데 어쩔 수 없는 게 저도 이제 방송을 하는 입장에서 저도 향이랑 많이 못 놀아줘서 이게 이해는 되긴 하는데 뭐 그래도 이제. 총장님 워낙 잘나신 분이니까 좀 이해해 주세요. 그렇죠. 예, 그냥 그러느니 하고 살아야죠. 네. 그러면 지금 익규님이 제일 친한 학생이 누구죠? 저는 지금은 하율이랑 제일 예. 아 하율님이랑. 네네. 하율님 어때요? 하율이가 네. 되게 진짜 되게 괜찮더라고요. 원래는 처음에는 저희 네. 동갑이에요 하율이랑. 네. 근데 맨 처음에는 약간 동갑이어서 더 친해야 되는데 오히려 동갑이라서 좀 더 불편하더라고요. 약간 처음에는 그랬었는데 이제 뭔가 얘기를 많이 하고 나니까 얘가 진짜 괜찮고 되게 교수님들한테 항상 고마움 가지고 있고 잘 챙겨주고 그러니까 그런 게 되게 괜찮은 친구라 생각해서 네 어머 왜요? 네? 뭔 일 있어요? 아니요 네 괜찮 편하게 하세요 편하게 네네. 그러면 일단 하율 씨랑 친목질을 하시고 또 누구랑 친목질 하시죠? 그 친목질 그다음에 같이 친목질했던 오리 씨는 퇴학 당하셨고. 네, 뭐가 잘렸죠. 네, 그러면 그다음 또 누구랑 친목질을 하시는 거죠? 이제 없으면 있나? 그러니까 이게 총장이 이게 남친이기 때문에 그거 등을 업고 친목질을 지금 하고 계시는 그런 중인가요 혹시? 아유 전혀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제가 알기로 하율님도 그걸... 여기서 입김이 굉장히 센 걸로 알고 있는데 입김이요? 네 입김이라기보다 풍력이 세가지고 아 네네네네 예 그거 그러니까 풍력에 기대가지고 이제 우리 어떻게 보면 이제 익규씨가 같이 친목질을 하시면서 서로 풍력을 약간 보존하는 아닙니다. 그런 형태로 아닙니다. 아주 나쁜 형태로 아닙니다 바스포드의 적폐이자 굉장히 이게 나쁜 존재로서 이게 자리를 잡고 있다고 지금 저한테 직접 이실직고를 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오해십니다. 네네네. 아, 편하게 얘기해보세요. 어떤 것 때문에 그러시는지. 왜 그냥 어떤 부분이 잘 맞아서 그러니까 서로 얘기하다 보면 좀 잘 맞는 거예요? 네, 잘 맞고. 네네네네. 좀 다른 친구들은 좀 다른 친구들도 좋긴 한데. 네네네. 제일 착한 것 같아요. 제일 착한 것 같다. 그럼 별로 좀 제일 안 친한 사람 슬도시 제외하고. 양양이요. 아 왜요? 약간 그 쥐새끼 같은 면모가 있어요. 아 어떤 면? 나 이거 좀 궁금한데? 약간 본인이 뭐 약간 본인이 또라이라는 그런 걸 등에 업고 약간 가면처럼 그렇게 딱 다음에 나 어차피 또라이니까? 약간 이런 느낌? 아니 근데 진짜 익규님이 그거다. 약간 꼰대끼가 있긴 한데 이게 나쁜 꼰대끼는 아니야. 집단 생활할 때. 그러니까 맞죠, 이거 맞죠. 처음 읽은 거야. 익규님은 알지 보이는 거야. 그렇죠. 뒤에 자꾸 보이죠. 사람들이 또라이라고 좋게 말해주니까 일부러 할 말 안 할 말 다 쏘네 약간 이런 느낌이죠? 난 모르는 척 나 또라이니까 이러면서 이런 게 있어요 약간. 야 네. 똑똑하네
근데 그런 게 좀 웃긴 해야 돼. 네, 제가 여중여고 간호학과라서. 맞아, 맞아. 다 언니가 다 보입니다. 예. 네. 그래서 친목질 하시는군요. 압니다, 압니다. 네? 그래서 네, 방제를 기시라고 적어놓고. 압니다, 적어놓고. 압니다, 압니다. 그거 뭐 압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양양이랑 뭐 이규랑 뭐 똑같은데 뭐 그 나물이 그 밥 아닙니까? 기시라고 그러면... 부르고 조리돌림 하고 그 다음에 뭐 이제 뭐 어? 뭐 아이 뭐 기시 면담 대기 중 웃고 계셨구나. 아닙니다. 아니, 저는 그냥. 방송명이 꾸꾸네요, 꾸꾸. 꾸꾸입니다. 꾸꾸. 아, 꾸꾸. 네. 우리 꾸꾸 씨는 그러면 네네네.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양양 씨의 그런 면도 좀 알고 있고 좀 학생들 네네. 분위기가 요새 어때요? 좀 풀어진 것 같아요? 아니면 좀 지금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아니면 분위기 좋은 것 같아? 다음 대학 시즌 때 우리 좀 성적이 좋을 것 같아? 뭐 이런 생각 좀 있으세요? 왜냐면 우리가 바스포드가 사라배 때 초대 우승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때랑 지금이랑 좀 어때요 분위기가? 분위기는 지금 되게 굉장히 약간 해피한 분위기긴 해요. 맞아 맞아 맞아. 지금 분위기 너무 좋아. 네, 저를 포함해서 스타 실력은 살짝 지금 폼은 다들 떨어진 상태긴 한데 약간 이런 좀 놓아진 분위기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느 정도 쉬는 시간이 필요하다. 네네네. 네, 네. 언제까지 쉬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거 진짜 편하게 의견 물어보는 거니까 편하게. 언제까지? 네, 네 언제까지. 근데 아마 MT를 기점으로 MT 직후에 바로 또 대학 대전이 있어가지고 MT 다녀오자마자 그냥 발등에 불 떨어진 듯이 해야 될 것 같아요. MT 바로. 기점으로 그래도 네네, 아니 근데 익규님은 그래도 다른 학생이랑 좀 다른 게 말할 때 논리가 있네 나름. 이게 왜냐면 다른 친구들 예 남자친구랑 네네. 싸우면 보통 본인 이기죠. 제가 이거 맞춰봐도 되나요? 네네 말씀하세요. 초창기랑 중반기까지는 본인이 다 이겼다가 요새는 제욱이 그냥 말 안 듣고 그냥 혼자 뭐 이제 다른 거 하나요? 보통 그냥 한기로 흘리고. 아니요 초창기 때부터 제가 이긴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아 진짜로? 네. 야 이래서 도맨도맨 하는구나. 아니 근데 익규님도 근데 착하시다. 아니 진짜 좋아하나 보다. 왜냐면 아니, 보통 쉽게 줘주는 성격은 또 아닐 텐데. 그쵸. 다 그냥 뒤집어 엎어버리고 싶은데. 그쵸. 제가 약간 좀 이번 연애를 하면서 되게 엄청난 참을성을 배운 것 같아요. 근데 재혁 오빠도 마찬가지고 저도 네. 그렇고 서로 맞아 맞아 맞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익규님이 가끔씩 그분 만나면 그냥 미친듯이 쏴버리던데. 그분이 누구죠? 소주라고. 아 근데 그게 네네 그 차미슬 씨라고 혹시 차미슬 저 정말 신기한 게 사석에서는 정말 하나도 안 그러거든요. 아 예예예 예, 예. 진짜로 사석에서는 절대 안 그러는데 이게 네. 방송만 켜지면 약간 어쩔 수 없이 좀 뭔지 아시죠? 약간 그거 같아요. 약간 그 익규님 혹시 종교 있으세요? 아 아닙니다. 저는 약간 있지 않습니다. 약간 소주를 네네. 약간 그 어떻게 보면 종교다 하나에 익규의 종교다라고 생각하는 게 가끔씩 그 진짜 혼자서 진짜 좋은 마음으로 기도하다 보면 그 신이랑 이제 그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 막 운단 말이야. 너무 감격해서. 저는 그게 가끔씩 익규 씨가 소주를 만나면 그렇게 변하지 않나. 진짜 맞습니다. 하나의 종교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저도 제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진짜 왜 그럴까요? 저 진짜 지겨워 죽겠어요. 자꾸 막 상현이도 막 술 먹고 하자고 그러고 미치겠어요. 진짜로. 아니 근데 그럴 때 한번 해줘야 돼. 쓴맛을 한번 보여줘야 돼요. 예, 다 써버리면 되나요? 예, 아예 보여드리면 되죠. 지금 얘 보니까 상현님이랑 합방하고 뭐 이제 뭐 마무리될 때쯤에 총장님만 나와주신다면 이제 상황 정리되니까 약간 멤버 한 4명 정도 꾸려가지고 술 먹방 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지금 약간 바스포드에 불만이 좀 어느 정도 있어 보이시는데 혹시 불만 같은 거 없나요? 불만이요? 네. 지금 당장 생각나는 거는 잠깐만. 네네. 익규 씨의 불만은 저희 나중에 술 먹방 때 듣도록 할게요. 왜냐면 지금 굳이 싸줄 필요 없어. 내가 근데 조금 더 지금 맞아 지금 하면 안 돼. 조금 더 숙성시키세요. 조금 더 숙성시켜 주세요. 좀 참을게요. 조금 더 숙성시켜 줘. 이게 누를게요. 또 예, 숙성을 시켜야 참맛을 느끼거든요, 형님들. 네. 조만간에 이제 상윤 씨나 이제 뭐 멤버들 껴 가지고 이제 술 먹방 하시면서 그때 한번 제가 한번 얘기를 들어볼게요. 네. 재밌을 것 같아. 왜냐면 또 익규 씨가 또 그런 거 잘 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지금 술 드신 건 언제예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먹었던 게 좀 된 것 같아요, 좀. 진짜로? 기억도 안 나요. 예, 기억 원래 술을 막 그렇게 즐겨 마시는 편은 아니고. 아 근데 한 번 먹으면 좀 빡세게 먹고. 방송이라서 빡세게 먹는 느낌. 평소에 그냥 총장님이랑 먹을 때는 그냥 편하게. 네, 그냥 편하게 그냥 진짜 반주처럼. 반주처럼.
네. 근데 반주를 깡소주로 드시는 분이 있던데. 재규 오빠는 입안에 섞어 먹어요. 그 소주랑 맥주를. 어, 나 진짜 놀랬어 진짜로. 잔 없이. 잔 없이 그래. 그냥 이렇게 네, 입에 대고 네, 마시던데. 네 맞아요 맞아요. 저는 그래도 잔은 씁니다. 와. 아니 근데 그 닭꼬치 지금 하고 있죠? 네네 지금. 어때요? 잘 되고 있어요? 어 저는 그런 건 안 물어봅니다. 아, 아, 또 네, 지켜주네. 아예 안 물어봐요. 그냥 말 혼, 먼저 말하지 않으면 안 물어봐요. 아니 명품 선물 하나 선물 받았어요. 가게 오픈하고 나서? 어 아니면 뭐 그런 건 그런 건 없었는데. 아 예 그러면. 중타치 정도, 중타치 정도 치고 있다. 아, 아, 예, 아 예. 그러, 아, 그걸로 판단을 하는 거군요. 아, 예, 그 정도로, 진짜 잘 됐어. 무조건 명품 하나 사줬겠죠. 아, 중타치. 맞네, 일단은 맞네. 알겠습니다, 익규 씨. 네네. 저는 이제 익규 씨가 좀 쉬다가 MT 2회 끝나고 나면, 뭐 네. 제가 아까 그렇게 부담감을 줬다고 해서 막 일부러 맨날 쓴 소리 할 필요 없어요. 제가 최우선을 아, 느끼는 건 학생들끼리 유대감, 친화력 이게 먼저 우선이고. 네네. 그리고 그거 알죠? 오히려 친한 친구들끼리 가끔씩 한 번씩 쓴소리 해주면 그게 더 머리에 남잖아요. 그쵸 그쵸. 저는 맞죠, 그런 맞죠. 분위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 예, 예. 왜냐면 제가 괜히 그럼... 이런 말을 했다고 또 막 시청자들 중에 물타기 하는 사람들이 가가지고 막 EQ씨 방송 킬 때마다 오늘은 누구 쏴줘라 누구 쏴줘 이런 인민재판으로 가면 안 되고 그러네. 그러면은 가끔씩. 먼저 친해져야겠네요. 그렇죠. 먼저 친해지고 가끔씩 아 슬도로님 요새 너무 진짜 도박만 하더라 약간 이런 느낌 약간 알죠 어떤 느낌 어 뭔지 알겠어요 뭔지 그렇게 알겠어요 아 근데 네. 나는 언니의 능력치는 너무 좋은 것 같아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당근 채찍 쏴주면서 뭔지 알 것 같습니다 저는 익규씨가 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좀 유일무이한 학생이 아닌가 그리고 또 왜냐면 또 총장님이랑도 있으니까 또 그런 역할을 오히려 더 받아들이기 저희가 쉬울 거예요 그래서 좀 저희가 네네. 그렇게 해서 네. 제가 이제 강권을 잡게 되면 네 개념 없는 애들을 좀 잡아 가셨으면 좋겠네요 저랑 같이 아니 뭐 정, 좋습니다. 예, 정 정치하는 건 아니지만 아 저, 정치 예, 전 그런 거 할 줄 모르네요. 예, 저를 조리돌림 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또 이제 응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죠. 아, 예, 바로 좀 강권을 좀 잡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네네. 뭐 익규님 오늘 너무 고생하셨고 또 저희 아, 면담하기 전에 또 카톡으로 친절하게 몇 시에 온다고 말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이거 해주시는 거 감사합니다. 저는 이미 그 살통에 맘 먹었어요. 익규는 기라인이다.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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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예, 예. 아무튼, 아, 진짜 익규님, 너무 감사합니다. 어, 너무 감사드리고, 또 솔방 네. 잘하시고, 편하게 도망하셔도 됩니다. 아, 네, 고생하셨습니다. 아, 예, 들어가세요. 네, 네, 들어가세요. 네. 네. 아, 우리 연방님도 어서오세요. 예, 네, 어서오시고. 아니, 근데 익규님이 나는 좀 집무기원 같은 역할을 학생에서 해줬으면 좋겠어. 사실 이게 힘들거든? 그리고 나중에 익규님이 나한테 연락 올 수도 있어. 아, 나 사실 이게 이 역할이 힘들 수도 있다. 근데 재밌게 이게 조화롭게 빡센 분위기가 아닌 상태에서 풀면 재밌게 할 수 있어 충분히. 예, 충분히 할 수. 사태라고요? 아, 예. 안 믿으니까 그만하세요. 좀 제발 좀요. 그냥 자기 집에 와서 달래달라는 소리예요. 레모너터님 별풍선 20개 감사합니다. 그냥 자기 집에 와서 달래달라는 소리예요. 그만하세요. 자, 혹시 배 교수님 들어오실 수 있나? 네. 저는 보성님 추앙합니다. 예. 아 죄송합니다. 추앙까지는 아니고 보성님 아 보성님 저는 라이크합니다. 라이크. 예. 아이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아 우리 배 교수님. 아 네네네. 아 예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저희가 또 공교롭게도 이게 첫 만남이 아니네요. 아 네네 두 번째 만남이죠. 아니 부끄러우신 거 왜 캠 뒤로 숨으셨지? 아 예, 초점 좀 제대로 잡아주시고. 예. 아 배 교수님 오늘 이제 오전에. 네네네네네. 어 첩보가 들어왔어요. 아 어떤 첩보죠? 바스포드의 핵심 인사가 촌지를 받고. 바꿔요? 예, 학생을 한 명 영입하려고 준비 중이다. 아? 그래서 그 방송을 준비하기 이전에 밑밥으로 깔아놓은 게 지금 이제 이제 굉장히 이제 경치 좋은 공원에서 예, 그 분내 방송을 하고 있다라는 첩보가 들어왔는데 이게 사실 저는 이제 경비원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그냥 이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 어때? 좋았어요? 아, 저는 근데 진짜 억지로 나갔어요, 진짜로. 네네, 왜요, 왜요? 입학을 해가지고 1주년이라길래. 네네네. 학을 받아가지고 열심히 한 거지. 네네. 아 그러니까 하모 씨가
본인 1주년 방송에 도와달라고 부른 건가요? 네네네네 딱 그거죠. 그래서 어떻게 좀 많이 받으셨어요? 예? 뭘 받아요? 많이 그러니까 별풍선 좀 많이 받으셨어요? 그냥 적당히 봤던데요? 네, 근데 저랑은 상관이 없어요. 제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진짜 그냥 도와주러 간 거예요. 순수 진짜로. 아 순수 도와주러. 그렇게 도와주기 좋아하시는 분이 바스포드를 네. 왜 나가신 거예요? 아 편하게 저는 이제 아니 여기 경비실이에요. 그냥 서로 이제 터놓고 편하게 얘기하는 이거 소주 한 병 까면서 편으로 서로 편하게 얘기하는 거 편하게 얘기해서 편하게. 그 이제 단순 제 실수죠. 예, 네네네. 왜요? 뭐가 실수였어요? 아니 그게 너무 제가 좀 이기적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기적으로 변하려고. 예. 아하. 낙수는 충분한데 또 예. 새로운 도전 하려고. 예. 어땠어요? 오늘 방송 즐거웠습니까? 아 저는 근데 진짜로 잠도 못 자고 네. 너무 빡셌어요. 네. 아 어제 이제 그 방송 켜서 이제 저그 학생들 저격하신다고 잠을 못 주무셨죠? 아 예. 네. 아니 저 놀랐어요 진짜로. 너무... 아 근데 기씨 근데 진짜 생각이 어때요? 네. 너무하지 않나요? 어떤 게 뭐가요? 아 좀 진짜 너무 당황스러운 게 용민이가 네. 말한 게 뭐였냐면은 저그 교수가 너무 바빠가지고 배울 사람이 없다. 인정. 그리고 양양이 같은 경우에는 교수랑 케미가 안 맞다. 인정. 맞나요 이게 근데 진짜로? 좀 아 근데 저는 진짜로 배 교수님 추앙하거든요. 진짜로. 아니 맞잖아 이게 바스포드가 아니라 이제 혹자들은 베스포드라고 불러요. 그만큼 이제 배병호 씨가 입지적인 인물인데 학생들이 그런 데도 저는 용납 못합니다 진짜로. 그러니까요. 감히 어디서 감히? 그렇죠. 이게 어디서 감히 이제 학생들이 어? 나랑 케미가 안 맞니? 어? 뭐 나를 먼저 던졌니?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아, 그럴 역시. 때는 제가 사자성어 알려드릴게요. 네네. 네가 감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아 그쵸. 네,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일단은 우리 배 교수님은 그러면 이제 최근에 나가셨다가 네. 저와 총장님과 이사장님의 이제 설득으로 다시 돌아오셨고 그쵸? 돌아온 첫날에 다시 J-팝풍으로 달달하게 빠셨고 그러고 또 G새끼처럼 지금 FA 된 학생한테 돈 받으면서 합방도 하셨고 어떻게 보면 지금 배병호 세상이네요? 저 하나도 받은 게 없고 진짜로 저 피곤한 와중에 부탁받아가지고 나간 거지 네 받은 게 없어요 진짜로 그리고 걔는 그래요? 저분이에요 아 그래요? 스타 안 한대요 걔 스타 안 한대요? 네네 오해입니다 뭐 이번 주까지 안 한대요? 아니 앞으로 네네. 일단 우리 그 배 교수님은 제가 볼 때 마이크 세팅부터 새로 해야겠다. 저 세팅 되게 좋은데 300만 원 세팅한 건데. 300만 원. 근데 마이크 근데 지금 안 나요? 디코는 2채널로 해야 돼. 디코는. 그 디코는 이제 그 필러에 45,000원짜리 쿠팡에서 그 바로 특급 배송해 주는 거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따로 써야 돼. 이게 왜냐면 방송용 마이크랑 디코용 마이크 같이 쓰면 많이 씹혀요. 우리 이사장님도 그렇잖아요. 아, 그 바로 하겠습니다. 이거. 네, 그거 해야지 이제 괜찮기 때문에 그걸로 하시면 좋겠고 우리 배 교수님은 어때요? 다시 복귀하고 나서 지금까지 시청자도 많이 보고 네네네. 배 교수님이 나간 날 많은 이제 바스포드 찐팬분들이 배 교수님을 굉장히 많이 그리워했거든요. 아, 그렇죠. 어땠어요? 사실 그거 느껴보고 싶어서 나간 거예요? 아, 그런 건 전혀 아니고. 네네네네. 그냥 순간에 이제 판단 미스로 나갔고 너무 죄송하고요. 너무 죄송한 마음에 더 열심히 갈아 넣으려고요. 갈아 넣을 학생이 없네요, 근데. 아니 근데 왜 갈아 넣을 학생이 없어요? 아, 왜냐면 저한테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네. 너무 실망스럽네, 학생들. 아니 배병호 교수님. 네네네. 양양도 어떻게 보면 지금 낮에 맨날 스타 하고 있고. 하나요 낮에? 네. 아 교수님 식사하잖아요. 아니 방금까지 학생들 없다 해놓고 게임을 하는 걸 모르고 계신다고요? 그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맨날 바스포드 방송을 맨날 보는데 네네네. 요즘에 전체적으로 게임 양이 너무 줄었어요. 지금 왜냐면은 엔틱스가 바로 무슨 계정이잖아요. 네. 지금 해둬야 됩니다 진짜로. 근데 왜 나가셨죠?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한 시기인 거 알면서 왜 나가셨냐고요. 아 죄송합니다.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한 거 알면서 왜 나가셨대? 아 이제 열심히 해야죠. 아 이제 열심히 하면 되니까.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배 교수님은 지금 이제 알려줄 학생이 없다고 하는 게 지금 약간 좀 애들한테 섭섭해서? 섭섭해서가 아니라 이제
알려달라고 와야죠 학생들이. 예. 아, 아까 약간 지존 선언했네. 네 맞습니다. 잠시만요. 아니 근데 배 교수님. 네네. 배 교수님 어떻게 보면 약간 교수들 중에 약간 지존 선언한 느낌이긴 한데 저는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 것도 다 좋은 컨셉을 생각을 하는데. 네네네. 그러면 지금 저그 학생들 중에서는 알려주고 싶은 학생이 없는 거예요? 저는 다 알려주고 싶어요. 진짜 진심으로. 응 어, 근데. 저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어요. 저는 무조건 어. 알려주고 싶고 어. 새벽 5시에 전화해도 바로 올 사람이에요 진짜로. 근데 왜 안 되는 거죠? 먼저 안 와서? 네 좀 마음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오, 오. 그러니까 이게 봐봐요. 지금 제이디랑 짭짤이가 있어가지고 그 두 친구가 알려줄 수 있을 때는 그 친구한테 배우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그 없는 시간에는 저한테 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오, 아 먼저 찾아왔으면 좋겠다. 그 지금 기다린 지 얼마 되셨죠? 뭐 복귀하고 계속 기다리고 있죠. 계속. 근데 이제 제가 얘기하니까 슬슬 이제 오더라고. 양양도 이제 피드백 받으러 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럼 지금 5분 반이 너무 기다려지고 지금 한 명도 안 왔죠? 아 양양이 어제 뭐 잠깐 왔어요. 아 근데 배 교수님이랑 양양이랑 원래 사이가 좀 친하지 않았나요? 아 굉장히 친하죠 양양이랑. 어 근데 왜 둘이 사이가 안 좋은 거죠? 아 안 좋은 게 아니라 네. 스타적으로 케미가 안 맞나 봐요. 네. 아 근데 죄송한데 배 교수님. 네네네. 저는 이때는 케미가 굉장히 잘 맞았다고 생각했거든요. 양양 씨랑 배병호 교수님 아닌가? 아니 이때 케미 어디 간 거예요? 아 그러니까. 아니 이때 케미가 어디 간 거예요? 이거 배 교수님 맞죠? 아 맞습니다. 우리 배 교수님. 그러니까 서로 이제 재능 기부하면서. 예. 아니 근데 저는 좀 용납을 못 하겠는 게 이게 선택적 케미는 저는 인정을 못 하겠거든요. 그러니까요 저도요. 아니 왜 그러신 거예요? 아 제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로. 저는 일방적으로 당했을 뿐이에요 진짜. 아니 근데 진짜로 배 교수님. 네네. 배 교수님 그 저는 배 교수님의 장점이 그거라 생각합니다. 어떤 거죠? 약간 무서운 척을 해도 네. 이게 나쁘게 말하면 같지 않고 좋게 말하면 네네. 친근감이 가. 그러니까 나한테 무섭게도 뭔가 친근에 뭔가 좀 약간 뭔가 하나 좀 뭔가 뭐라 해야 되지? 약간 좀 족박 같나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그게 뭐냐면 네. 약간 그 옛날에 박명수 씨가 무한도전에 하차는 컨셉 잡은 거 아시죠? 아 네네네.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화를 내면 아 무슨 말인지 알고 뭐 때문에 화를 낸지 알겠는데 그냥 귀여워요. 아 어 그래서 그냥 저는 그냥 좀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컨셉이긴 한데 네네네. 이게 너무 지존으로 가버리면 이게 또 이렇게 괴리감이 좀 있으니까. 그쵸, 왜냐면 이거 보세요. 이거 지금 누가 이거 지금 학생들 요가 자세 이렇게 따라합니까? 예? 네? 지금 보세요. 지금 누가 이렇게 엉덩이를 이렇게 꼿꼿이 내세요. 이거 좀 자세 보세요. 자세 보세요. 이거 자세 보세요. 이거 예?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지금 이런 사람은 아 그렇죠. 네. 아 양양 씨보다 자세가 더 좋아요. 아 그래서 저는 약간 그 우리 그 배 교수님이 네네 학생들한테 너무 안 삐지고 아 저 아 저 네. 삐진 게 아니에요. 진짜로 삐진 게 아니에요. 예, 너무 안 삐지고 그냥 이제 편하게 이제 그냥 좀 이제 지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들어요. 마음입니다. 아 근데 저는 솔직히 지금도 너무 재밌어요. 막 학생들이 먼저 안 찾아오니까 옛날이었으면 먼저 찾아갔을 텐데 끝까지 안 찾아가고 기다리고 있는 난 이 컨셉도 너무 재밌어. 난 솔직히 개인적으로 존나 꿀잼이라 생각해요 요새. 너무 재밌기 때문에 아, 네네, 우리 배 교수님이 계속 좀 그렇게 잘해주셨으면 좋겠고 좀 뭐 저한테 좀 바라는 게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좀 이제 아무래도 이제 바스포드에 들어왔고 어떻게 또 이제 우리 배병호 교수님이 이제 베스포드라고 본인 입으로 직접 얘기하면서 나는 입지전능한 인물이다 라고 하는 건 중요한 인물인데 좀 어떤 걸 좀 원하세요? 일단 두 가지 약간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일단은 첫 번째는 오전 반 네 오전 반을 좀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좀 스타를 좀 요즘 스타를 좀 안 하기 때문에 스타를 네. 좀 하는 분위기를 좀 잡아줬으면 좋겠어요. 오 또 두 가지라면서요? 두 번째는 어제도 이제 좀 잘 하시던데 그 학생들도 그렇고 이제 교수들도 되게 쓴소리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아 그렇죠 그렇죠.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교수들한테 아.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이 좀 없었거든요. 아 쓴소리를
왜냐면은 학생들 뭐 대가리 컸다 하는데 교수들도 마찬가지예요. 욕 먹을 건 욕 먹어야 되는데 그런 걸 지원하게 좀 까줬으면 좋겠습니다. 아, 배 교수님이 한 달에 수입이 어떻게 되시죠? 별풍선이. 한 달 수입이요? 네네네. 아니 별풍선 몇 개 정도 받으세요? 어차피 계산기 두드리면 다 나오잖아요. 뭐 2부 같은 거 좀 활성화 돼가지고 많이 이기면 20만 개 찍고요. 예? 네, 근데 만약에 뭐 2부 만약에 좀 많이 지고 2부를 뭐 활성화 안 된다 그러면 이제 15만 개, 10만 개 뭐 정도. 오, 배 교수님. 네네네. 교수님이 대가리 제일 많이 컸는데요? 아, 예, 예. 아, 근데 배 교수님 다시 돌아오기 잘했다. 아, 이런 꿀자리가 없어 진짜로. 아, 인정합니다. 진짜. 아니 제가 데이터를 쭉 살펴봤는데 학생들 별풍 제외하고 교수 코치들 별풍력이 바스포드가 1등이더만. 그렇죠, 맞아요. 근데 이런 곳이 없어요. 인정합니다. 물론 이런 이제 이런 데이터를 모르고 이제 최근에 진영아 씨는 안타깝게 나갔지만. 아 근데 알고도 나갔을 거예요.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 진영아 씨가 좀 안타까워요. 저는 제 머릿속에 진영아 씨도 있었거든요. 아 그러니까요. 아 같이 네. 할 것 같은데. 왜냐면 진영아 씨는 제 오전반 그 그림에 있었어요. 왜냐면 이제 굉장히 사고 뭉치고 왜냐면 교수들 중에서도 욕바지가 있어야 돼. 아 그쵸 그쵸. 예 네, 왜냐면 이제 형님들 진짜 죽을 죄만 아니면 통제 안에서 가끔씩 이제 한 번씩 삐끗삐끗 해주는 애가 있어야 우리들도 이제 이슈가 생기고 어그로가 끌리는데 제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진영아였거든요. 그치. 근데 아 그때 이제 새벽에 갑자기 약을 처먹었나 갑자기 이사장님한테 그렇게 하시는 거 보고 좀 안타까웠어요. 같은 생각입니다, 저도. 예, 아, 일단 그래서 좀 그런 게 좀 굉장히 안타깝고 그래서 전 배 교수님도 처음에 나가가지고 저 때문에 나간 줄 알았어요. 아, 저는 들어오는지 전혀 몰라가지고. 네네네. 그리고 들어오는지 말지 그런 거 뭐 상관 안 하고 그냥 저만 생각하고 그냥 이기적으로 나간 거예요. 아, 그냥 배 교수님만 생각해서 그게 아니라 그냥 그런 거 아닐까요? 네네. 아, 내가 있을 때는 뭐 신경도 안 써주더니 막 기니도가 영입한다고 막 가문수도가 막 백지 슈퍼 막 제시하고 저 새끼는 나한테 뭐? 백지장 하나 준 적 없는데 백지 슈퍼를 제시하면서 네가 감히 이러면서 막 그런 거 아니에요? 부장님이라 그런 거를 어떻게 아 그런 거 아니죠? 당연하죠. 아 그런 거 아니면 상관이 없고 일단 그러면 우리 그 배 교수님은 오전반에 좀 빨리 하고 싶다. 네네네. 배 교수님한테 좀 궁금한 게 있어요. 배 교수님이 생각하는 바스포드 최고의 재능적은 누굽니까? 최고의 재능적이요? 네. 아 얘는 진짜로 와 내가 무조건 키우고 싶다. 나중에 혹시나 교육적인 방향이 1대1이나 1대2 전담 마킹으로 들어가면 나는 진짜 이 학생은 내가 내 최애 픽으로 뽑고 싶다. 근데 저는 다 괜찮다 생각해가지고 네. 네. 누구랑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저는. 아 근데 배 교수님 나 진짜 배 교수님 이런 게 조금 마음이 아프다 진짜로. 아니 이렇게 뭐 싸질 때는 사람들 막 쏘고 추앙하라고 뭐 베스포드다 바스포드가 아니라면서 막 쏘면서 이런 얘기 할 때는 또 소심해져가지고 아 저는 아무래도 괜찮아요. 왜냐면 자기가 한 말 있거든. 다른 사람들이 JD랑 짭짤 몰빵하니까 삐져가지고 나갔잖아. 그러니까 한 말 있으니까 자기가 못 뽑겠는 거야. 왜 이걸로 예를 들어 양양이를 뽑았어. 그럼 요닝이 갑자기 방송 껴가지고 눈깔 시뻘개져가지고 저 그냥 바스포드 나갈게요. 배 교수님이랑 저랑 연이 있는데 감히 양양을 뽑아요? 이럴까봐 지금 척척거리는 거 아닙니까? 전혀 아니고 오해인 게 뭐냐면 왜냐면은 각자의 그 장단점이 너무 뚜렷해요. 근데 바스포드 그 멤버들 옥규도 장단점이 뚜렷하고 양양이 그러니까 그런 장단점을 다 포함했을 때 우리 케미가 좋은 사람이 누구냐라고 묻는 거죠. 왜 갑자기 식은땀 흘리면서 머리를 만지세요? 케미까지 생각하면은 일단 양양이랑은 케미가 일단 안 좋기 때문에 뭐 안 되고 요능이 같은 경우에도 뭐 JD 부세라 빡세고 뭐 옥규 람이지 않을까요 그래도? 네. 아 케미까지 생각하면 그 두 명이죠. 아 근데 하필이면 또 어제 나를 버렸다. 배 교수는 나를 버렸다. 링피셜 그 다음에 양재고피셜 나랑 배병호 케미는 최악이다. 약간 이거 얘기 들은 사람은 또 콕 집어서 별로라고 얘기하시네. 아 저 그런 걸 떠나서 그냥 제 개인 생각입니다. 라미씨는 어때요? 라미는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재능이 있는 친구고 열심히 할 때는 진짜 열심히 해요. 왜냐면 제가 이제 잠자고 그냥 밥 먹을 시간에도 봐줄 정도로 그냥 풀로 연습을 했거든요 저랑. 그 정도로 그냥 계속 갈아 넣는 친구예요 진짜. 배 교수님? 네네네. 사랑했습니까? 아니 방금 말하는 게 방금 저한테 설명한 게 제가 어떤 느낌이었냐면 네?
제 초등학교 동창이 술 한잔 했을 때 첫사랑을 기억하는 듯한 말투였어요. 진짜로 그 눈의 아련함과 뭔가 그 애틋함이 약간 묻어났어. 진짜로 지금 보고 싶지만 볼 수 없는. 아니 왜냐면 다들 재능은 있는데 네. 열심히 하는 정도가 조금은 약간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아 근데 더 열심히 했다. 라미가 진짜 개빡세게 하긴 해요. 그럼 진짜 저그 중에 10찐타는 라미다? 저는 그러니까 찐타는 아닌데 약간 책임감 때문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번 주 이번 달에 MT 끝나자마자 복귀 시키세요. 아니 그거는 제가 뭐 함부로 할 수가 없는 부분. 아니 왜 함부로 할 수 없죠 교수님인데. 아니 왜 그것도 못합니까 교수님이? 아 그럼 제가 한번 가정방문 가세요. 가정방문. 가정방문이요? 네.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아니 왜 복귀 시켜? 아니 그러니까 라민님 제가 볼 때 7월에 복귀하면 안 돼요. 그쵸 너무 늦죠. 너무 늦고 그렇게까지 쉴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대학교 생활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볼 때 총장님이나 이사장님한테 부탁하셔가지고 네네. 혼자 하기 좀 부담스러운 가정방문 하세요. 아니면 그 랜딩이나 소령이 껴가지고 가정방문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학생을 너무 오랫동안 동굴에 두면 안 돼. 맞아. 이게 왜냐면 근데 내가 냉정히 말해줄게. BJ가 계속 동굴에 갇혀있으면 안 좋은 생각만 한단 말이야. 빨리 가서 이제 좀 해야 돼. 어? 빨리 좋은 말도 해주면서 빨리 멘탈 채워주고. 왜냐면 또 라미가 또 그 티어에서 되게 또 예? 네네네. 나만 안 들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네네. 아, 들립니다. 네. 아, 예, 들리세요? 아, 들립니다. 네. 그러면 조만간에 네네. 라미 씨 가정방문 한번 가시죠. 알겠습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진짜. 혼자 가기 싫으면 제가 같이 한번 가드릴게요. 네? 제가 같이 가드릴게요. 아, 진짜요? 어, 예. 아, 너무 좋죠. 알겠습니다. 예, 제가 같이 가드리고 네. 그다음에 그때 양양 씨도 부르시죠? 양양은 왜요? 햄이 안 맞는. 요리사입니다. 아, 요리사. 왜냐면 이게 또 이제 그 동굴에 들어가는 사람은 집밥으로 또 이제 따뜻하게 해줘야 돼. 맨날 혼자 밥차만 만들어 먹는 거 보기 싫어요. 예, 그때 요리사복 입혀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뭐냐 방송 소통 방송하고 있을 때 그 그냥 부엌에 처박아 놓고 요리 만들으라고 하죠. 집밥으로 제가 힐링 캠프 느낌으로다가. 아 너무 좋은데. 예, 왜냐면 빨리 꺼내야 되고. 부모님이랑 산다고요?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2층에 다른 공간이 있긴 해요. 아, 예. 아니 근처에 저희가 공원에다가 캠핑을 쳐가지고. 아 진짜 원래 힐링 캠프 원조가 캠핑장이었거든요. 예, 캠핑 쳐가지고 저희가 그때 이제 힐링을 하던 약간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얘기를 좀 하긴 해야 돼. 근데 방금 배 교수님. 네네. 혹시 뭐 방금 상견례 생각했나요? 아, 그래요? 아, 남은 제 스타일 아니에요. 아 진짜 아니에요? 아 네네네. 아 근데 진짜 아니에요? 네. 진짜 아니냐고요? 아, 저는 밖에 학생들이랑은 전혀 뭐 그런 거 생각 전혀 없습니다. 아, 오케이. 아, 근데 배 교수님 진짜 나는 근데 배 교수님. 네네네. 저는 근데 항상 얘기하지만 제가 타 대학에 있을 때 배 교수님 제일 좋게 봤어요. 와, 진짜. 아스포드에서. 아, 너무 감동입니다. 진짜. 왜냐면 여러분들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적으로 게이머도 했었고 나이도 어느 정도 있는 분이 이렇게 막 머리살 계속 바꿔가고 막 의상도 일부러 웃긴 거 입으면서 막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 진짜. 야, 그 진짜 열심히 한 거야. 와. 그랬기 때문에 별풍선 20만 개 받은 거고. 근데 와... 대가리가 더 커져서 나간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다시 돌아왔잖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다시 그 모습, 저는 초창기 바스포드의 배병우 모습을 보고 싶어 진짜. 그때 뭔가 좀 순박해 보이고 뭔가 좀 화내도 약간 하찮아 보이지만 뭔가 좀 재밌고 내가 누구보다 좀 열정적으로 하고. 그리고 진짜 배 교수님 저를 힘들 때마다 이 자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이때 순수했던 배 교수님의 엉덩이 보세요. 예? 진짜 얼마나 이거 진짜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이 각도 정말 어떻게든 나는 진짜 뺑기치지 않겠다. 완벽하게 따라하겠다. 마치 훈련병이 유격 훈련을 받는 그 마음으로. 아 근데 저는 뭘 하든 열심히 하기 때문에 진짜로. 네, 네. 저는 진짜로 이때 엉덩이 각도를 안 잊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도 네. 풀발 373 하나만 좀. 예. 예, 예, 예. 아, 예. 제가 만날 때 풀발 373 하나 드리도록 하고요. 아 알겠습니다. 배 교수님 마지막으로 뭐 네. 저한테 할 말 있습니까? 일단 근데 진짜 저는 진짜 진심으로 저는 근데 평소에 유다님 방송을 많이 봤고 네. 이번에 뭐 장문의 카톡이나 뭐 이런 것들이 너무 감사해요 진짜로. 아 네. 제가 장문의 카톡을 보냈었죠. 네, 앞으로 그래서 5년만 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네 저도 이제 배우 교수님한테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아 네네 뭐죠? 사랑하셨습니까? 아 네. 아, 네.
아 대답을 하셔야죠. 사랑했습니까? 아 저는 전혀 없어요 진짜. 아니죠? 진짜 아니죠? 진짜 아니죠? 아 진짜 아니에요. 그러시면 안 돼 학생이라. 아 당연하죠. 알겠습니다. 백유수님 저희 이제 뭐 좀 약간 MT랑 재밌게 놀고 오고 좀 뭔가 스타를 해야 되는 시기가 다가오면 제가 그 전에 이제 뭔가 좀 준비를 해가지고 교육을 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백유수님이 또 굉장히 올드게임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그렇죠.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이제 저그 빌드의 이제 발전 역사 같은 거를 좀 백유수님이 아~ 만들어가지고 좀 PPT를 해보는 시간. 좀 그런 시간 좀 부담스럽나요? PPT 아 PPT를 할 줄 몰라가지고. 아, 괜찮아요. 제가 소개시켜드릴게요. 그거 외주시면 되거든요. 아 그래 아, 그러면 이게 설명만 해주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저는 좀 그런 쪽으로 좀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백유수님이 그래야 이제 본인의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아 그쵸 그쵸. 네, 백유수님 좀 그런 쪽으로 좀 미리 준비 좀 해주시면 좋겠고 학 그 다음 시험다중에 재능러들이 많아요. 그래서 좀 잘 얘기해가지고 준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알겠습니다. 일단 백유수님은 좀 확실하게 바스포드 저그라인 책임지면서 저랑 같이 으쌰으쌰 잘 하셨으면 좋겠네요. 아 예 감사합니다. 아 예 백유수님 화이팅입니다. 아 화이팅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예 고생하셨습니다. 네. 자 다음 들어와주세요. 편하게 오세요. 편하게. 뭐 안녕하세요. 누구야?